짜라! 안녕하세요. 짱캠핑의 짱빈입니다. 지난 영상 중에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남의 집 텐트 집들이 영상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클릭해주신 77,740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453분께는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은 남의 집 텐트 집들이 2탄을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출발! 보이죠? 이거 이름이 보이죠? 보이죠? 이 텐트 이름은 못맞지. 아, 근데 이거 단풍나무 여기 떨어지니까 네. 제대로네. 단풍캠 이제 우리는 끝났어. 이야, 이피 텐트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와, 한 3m 3m 넘 3m 넘는 것 같은데? 네, 네. 높이 3m. 그렇죠. 그리고 지름이 5m짜리. 지름이 5m. 우와, 이 안에 가방 들어가. 신발 신고 들어가. 신발 신고 들어가. 네, 지금 일단. 이야, 되게 낫다. 느낌 좋아. 우와, 되게 낫구나. 우와. 위에 홀짝도 있고, 와, 되게 넓다. 어, 안에 들어와봐. 아, 여기 들어와봐. 이야, 되게 넓네. 와, 그치. 여기 위에는 왜 저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 위에는 왜 이렇게 돼? 어떤? 요거, 위에 이렇게. 저거, 여름에는 그거 방충망 겸 해가지고, 위에 이제, 네, 벤틸레이션 이제 아~ 생겨서 쓸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리고 이거 방충망은 따로 점매가지고 벌레 안 들어오고. 이야, 되게 넓다. 이거 되게 좋다. 이야, 짱이네. 이거 하나 살까? 색깔 뭐라고? 뭐라고? 너무 좋지 않아? 감성도 좋고. 야, 이거 좋다. 얘네도 원자재 되게 좋은 걸 잘 썼는데.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 건지 뭐에 할지 얘네도 밀렸어. 제드, 티맥스. 아, 여기가 두 중간에 또 이렇게 되는구나. 네네. 여기가. 그래서 난로가 작아도 용량이. 어. 여기 중간에 이런. 있대요. 전시 따로 있고. 이야, 그렇구나. 오, 따뜻하다. 이거하고. 이너 텐트가 있는데 전실이 또 여기서 이걸 또 마사지하는구나. 네. 아. 이야. 너무 좋다. 이건 너무 좋다. 전체가 다 개방이 돼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위에도 요것도? 네. 아. 위에도 다 개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개방이 중간에도 된다고 합니다. 와. 되게 크다. 일단 되게 크고. 우리 애기들 자고. 야, 개봉감 좋겠네. 밝다, 밝게. 근데 이너 텐트는 검정색이니까 괜찮고. 너무 잘 자는데? 우리 애기도 너무 잘 자는데? 아이스하죠. 노스피크. 자, 이 텐트는 뭐죠? 노스피크 옐로우스톤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노스피크 매니아 다가오님의 텐트고요. 4인 가족의 세팅입니다. 일단 밑에 근데 여기 팩을 박아야 돼서 앞문은 잘 안 열려요. 아, 여기다 팩을 또 박아야 돼? 네. 아, 각 살리려고? 네. 아, 그러면 여기가 다 죽어버려요. 아. 그래서 앞문은 잘 안 열고 옆문으로. 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죠? 이게 에어빔이랑 폴대랑 같이 써서 여기 에어빔이 들어있고 여기 오, 여기 빔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폴대도 쓰고. 폴대만으로도 되나요, 혹시? 자립은 돼요. 자립은 돼요. 주저앉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에어빔이 터졌을 때도 폴대가 받쳐주니까 아예 텐트가 주저앉지 않습니다. 폴대가 두 개 들어가는 거야? 네. 폴대 두 개 들어가고. 실내 공간도 되게 넓구나. 난청 폴대. 지금 뭐 이제 철수 하시는 상황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네. 아, 안에도 굉장히 넓고, 이게 4인 가족이 쓰시기에도 좋네. 이 사이드 폭이 되게 넓다.
폭이 4m예요. 그러니까 폭이 되게 넓네요. 4m하고 나오네. 아. 길이도 6m40인데 이게 폭이 넓으니까 좀 짧아 보이는. 아, 이게 6m40이나 되는구나. 그래, 폭이 넓으니까 짧아 보이지. 사실 작은 그 텐트는 아니에요. 여기다 양쪽에다가 이렇게 팩을 그 각 살리려고 이렇게 잡는구나. 옆으로 다녀야 되는 거네 이거는. 그치, 입구가 옆으로 내야 제대로 다닐 수 있는. 플라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옆으로 업라이트 볼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거 여기 닫으면은 끌릴 것 같은. 아니야? 딱 맞아 여기? 플라이에 그냥. 아, 플라이에 있구나. 아, 플라이에. 이너텐트는 양쪽으로 다 똑같이 하나요? 이너텐트는? 아니요,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한쪽으로만? 네. 아, 이쪽으로만? 근데 아, 저는 이너텐트를 안 떼요. 아, 그냥 접어? 네. 이너텐트는 한쪽으로만, 이쪽으로만 피칭이 하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래머 D쉘터. 네. 나 이거를 처음 봤어. 이거는 완전 처음 보는데, 글래머 D쉘터라고 합니다, 이거. 전실 옆에 이렇게 있고, 이 솔캠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쵸? 해변에도 쓸 수 있어. 그늘막으로도 쓰고, 이게 자립이 돼요? 이거 팩 안 박아도? 팩 박아야 돼. 팩 박아야 되죠. 자립은 되는데, 이게, 폴대가 꽤 많이 들어가네? 세 개? 근데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폴대가 되게 좀 얇은 폴대네. 그러니까 이게 좀 가볍게 쓰기 좋게. 피칭은 엄청 쉽죠? 쉬워요. 쉬울 것 같아, 피칭은. 안에 공간도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고. 원래 이 밑에는 이게 좀 덜 떠요? 원래 좀 뜨는? 원래 뜨는? 최대한으로 좀 많이 박아줘. 아. 다 박아주면 돼. 덜 박아줘, 팩은. 아, 박으면 좀 밑으로 많이 들어가고? 네. 아,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아, 그렇지. 오늘은 그냥, 이거는 쉘터용으로 쓰니까 그냥 몇 개 안 박아도 되니까. 타프치기 귀찮을 때 그냥. 아, 타프치기 귀찮을 때 그냥 쓰는 거구나. 타프보다는 훨씬 편하니까. 여기, 이거는 뭐예요? 이 지퍼는? 아, 이거 투어. 여기까지? 투어야. 여기까지? 응, 다 투어야.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은 완전 그냥 하나의 또 하나의 쉘터가 되는 거지. 그냥 반만 여는 쉘터. 아, 이렇게 거지. 완전 이렇게 이게 다 열리는구나. 이게 다 열려. 아, 이게 별도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 이야,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우와. 그냥 이렇게 방. 이야, 이렇게 방이 되는구나. 이야, 이것도 멋지네. 이렇게 하면 더 아늑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되게 공간감 완전 높고. 야, 멋지다. 이렇게 해도. 야, 나 이거를 처음 봤네. 글래머 쉘터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글래머 D 플러스 쉘터. 멋지다, 근데. 저것도 스킨 컬러도 이쁘다. 딱 보자마자 전시되는 거. 저거는 뭐죠? 쉘터지. 미니멀 웍스의 쉘터지. 그러니까 이것도 바닥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냥? 이렇게 써놓고. 신형은 여기 스커트. 위에. 스커트까지 이렇게 나온 거. 아, 이렇게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벌레 안 들어오게. 여기서 그냥 막아버리면 못 들어오게. 아,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지. 아, 이거 신형. 원래 옛날에는 안 그랬다가. 그렇구나. 위에 벤틸 이렇게 있고. 벤틸도 양쪽으로 사이드로 네 군데 이렇게 있고. 뒤도 열 수 있잖아요. 그쵸? 뒤에도 열 수 있고. 앞이랑 똑같이. 그치. 앞뒤가 없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쳐도 되는 거네. 이건 폴대가 꽤 많이 들어가네, 이것도. 이건 폴대 네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야, 이것도 근데 꽂고 그냥 이것만 연결하면, 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쉽잖아요. 괜찮다, 이것도. 이것도 꽤 비싸죠? 이거 85만원. 괜찮네? 의외로
최대로 괜찮아. 이거 휴양림 데크에 올라가는 딱 사이즈. 어. 3m 50에 300. 어. 3m 50에 3m. 이야. 괜찮다, 이것도. 이것도 딱 커플이네. 커플용이네. 어, 딱 커플용으로 좋네. 야, 아니면 내 식구 잠만 자는. 잠만 자는 용으로. 아, 그것도 괜찮지. 그렇지. 쉘터 하나 따로 놓고, 잠만 자는 용으로도 따로 해도 되고. 좋다. 어, 이쁘다, 이것도. 헬스포츠.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 한 번 시켜드렸지만, 네, 헬스포츠 바랑에르 돔. 텐트 이름이 뭐예요? 네이처 하이크 에어 17.2. 에어 17.2. 17.2. 아, 이번 7월에 출시된. 7월에 출시된 에어 17.2 텐트라. 이 전장이 몇 미터예요? 높아서 그런가? 되게 커 보이는데 이게 막 엄청 길진 않네. 이게 안 좋은 게. 네. 모든 이 망을 밖으로 접어야겠다는 거. 아, 이거 밖으로 다. 그럼 안에 일단 나와서 접어야 되는 거. 나와서 접어야 돼. 나와서 접어야 돼. 비가 오는 걸 무조건 나와서 다 접어야 돼. 근데 뭐 어쨌든 나와서 접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왜냐면 안에서 접으면 안으로 들어가거든. 이쪽으로 고이거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아, 밖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선호하기는 합니다. 아, 밖으로 접어야 이게 안 들어가거든. 안에서 접으면 일로 들어가. 여기 고여. 밖으로 접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해요. 내가 좀 비를 맞아도 밖에서 접는 게 낫지. 뭐 귀찮기는 하지. 사실 나와서 하는 거는 귀찮기는 한데. 이게 지금 안 됐는데 이 전면 이 요 카바가 네. 다 물리. 아, 여기가 아. 이거를 다 그러구나. 그리고 들어가면은 또 이제 또 이너 텐트가 또 있잖아. 이렇게 여기 지금 하프리 아이들의 하프리야. 그래서 이쪽으로 이너 텐트가 또 이렇게 있고 이너 텐트도 크기도 꽤 크게 나옵니다. 저 철골렘 이렇게 위에 이렇게 우레탄 창으로 볼 수 천장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옆에 에어컨 에어컨 홀찍도 이렇게 있네요. 에어컨을 여름에는 이제 여기다 쓸 수 있게. 그리고 에어빔이, 와, 장난 아니네. 대박. 에어빔 진짜 두껍다. 나도 먹자 좀. 이게 PVC 에어컨. PVC 에어빔. PVC 에어빔. 13.2야, 여기까지는 TPU 재질로 했는데. 여기 걸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놨고. 이야.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야? 이게 국내 정발에 205만원. 국내 정발이 205만원. 국내 ES가 되는 거. 근데 직구로 하게 되면은 최저가로 하는 게 137. 137. 139만원대. 이것도. 홀잭도 있고. 홀잭도 있고. 화목난로 홀잭도. 이거는. 따로 한 거죠? 네, 그냥 여기 그냥 신발 벗고 들어올 수 있게 그냥 만들어 놓으신 네. 거죠? 야, 옵션이 있어. 이야, 너무 멋지다. 형, 이거 아까 여기 이제 옵션이 요 고리 여기랑 네. 이쪽 고리랑 네.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빔 스크린. 아, 스크린을 걸 수 있게끔 이걸 제공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게. 기본 옵션. 빔을 여기서 써버리게. 이거 세팅 새로 딱 바꾸시면 잘해졌네. 진짜 너무 잘해졌네. 이게 이제 전용 네. 그 모던데 네. 이 펌프질을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기압을 먼저 맞춰놓고 네. 얘 같은 경우는 4.5 기압을 4.5로 맞춰두시면 4.5로 맞춰놓고 네. 네. 스타트를 누르면은 다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이게 빔이 안 터지게. 빔 안 터지게. 소리가 꽤 크는데 이거. 컴프레셔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충 매트 같은 경우는. 이건 얼마야? 이게 15만 5천 원. 그거 전에 해봤던 거. 자충 매트는 몇이라고요? 1. 1. 1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가방에다가. 안에 이제 각종. 각종 꽂아서 할 수 있게끔.
이야. 펌프질로 만약에 집어넣으면 한 200번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한, 그렇지. 펌프질을 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꽂아놓으면 자동으로 자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꽂아놓고 이제 알아서 그냥 펴진 다음에 그냥 세팅만 하면 되는 거잖아. 너무 좋네. 너무 잘 사줬다 근데. 너무 이뻐요. 짱이네. 이상으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남의 집 텐트 집들이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캠핑.